저희 수업이긴 하지만 이게 끝나고 있을 때 박수를 주셔야죠. 이렇게 또 이제 보사노반 이름으로 또 알아봤는데, 자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보사노반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안토니오 카를로스 도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를 했는데, 사실 그 재즈의 어떤 그 분위기와 라틴의 그 삼바가 만나서 굉장히 감미롭고, 그 라틴에서 말하는 발라드라고 봐도 또 다른 이제 발라드라는 장르가 또 라틴 안에서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감미롭고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웨이브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제 보사노바 리듬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또 그 보사노바의 근간이 된 리듬 중에 하나인 삼바로 경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뭐 솔로를 뭐 솔로 없이 한 코러스만 그냥 딱 정직하게 할게요. 삼바리듬에 맞춰서 이제 브라질에서는 1년 내내 삼바 축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삼바 축제 때 나갈 옷을 입고 옷을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 삼바 축제가 하나의 삶의 목표인 그런 그 브라질의 모습을 살짝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마 이제 보였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그 사실 그 멜로디가 어울리진 않지만 어떤 그 똑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락의 느낌으로 한번 그 좀 해볼 텐데요. 소프트하게 딸기트 간지락을 딱 한 코러스만 또 해보겠습니다. 뭐 그 아니